미국 플로리다의 파트리크 공군기지에서는 미국의 장거리 유도탄 스나크를 발사했습니다. 발사된 직후 부스타 로켓트가 낙하합니다. 스나크는 초음속의 속도로 5,000마일을 날을 수 있는데 소련의 대륙간 유도탄과는 달라서 약 20마일의 고도에 달하면 무선 유도를 받아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이 스나크는 4,400마일 떨어진 태서양 아센선 섬 부근 목표에 명중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불란서에서 새로 만든 잠수함이 진수했습니다. 490톤의 이 잠수함은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잠수함과 별다른 것은 아니나 이 진수식에서 해군 당국이 불란서도 수년 내에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영국에는 로드다인이라는 신형 비행기가 출현했습니다. 보통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장점을 따서 만든 것인데 이륙 시에는 회전익을 이용해서 똑바로 상승합니다. 상승한 다음에는 보통 비행기와 같이 수평 비행을 하게 되는데 시속 240마일의 속도로 날을 수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에서 교회탑 첨단의 십자가가 파손돼서 헬리콥터를 사용해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탑에 접근해서 밧줄로 십자가를 끌어당깁니다. 십자가는 곧 떨어질 것 같았으나 완전히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린 것이라고 신앙 깊은 노인은 혀를 채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미 화란령 지대가 낮은 기아나 지방에 노리 밀고 들어와 일대가 바다로 변해 곡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물이 빠진 다음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수확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손으로 생선과 게를 마음대로 주워 먹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캐는 일보다 훨씬 간단하고 순식간에 바구니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예상치 않았던 바다의 선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 미국 전략공군의 사령관으로서 유명한 커디스 르메이 공군부 참모장은 유성용 제트기를 선수 조종해서 마사추세츠 웨스트오바 직접부터 남미 알젠틴까지 6,300여 마일을 무착륙으로 날랐습니다. 인공위성 투영 이래로 저하된 미국 공군의 위신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제트기는 공중에서 연료의 보급도 받지 않고 무착륙으로 알젠틴의 베노스아일레스까지 단번에 날라 장거리 비행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평균 시속 480마일로 날라 민간 항공기보다 6시간이나 소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비행사들은 저녁 식사 후에 출발해서 아침 식사 전에 알젠틴에 도착한 것입니다. 베노스아일레스 비행장에는 의장병까지 나와 영접해 르메이 장군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귀로시에는 역시 무착륙으로 날랐으나 갈 때보다는 좀 늦어 평균 시속 469마일의 속도로 무사히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르메이 장군은 이 비행에 의해서 미국의 폭격기가 세계 어느 지점이나 폭격할 수 있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장에는 국방성 고관들이 무착륙기를 영접했습니다. 르메이 장군은 미국 알젠틴 간 비행으로 미국 공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말해 국방성으로부터 특별 비행 훈장을 받았습니다. 주상의 스피드 왕 영국의 도널드 캠벨이 블루보드 2세를 타고 자기가 세운 225마일의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물의 장벽이라고 한 시속 200마일을 돌파한 것은 세계에서 도널드 캠벨 한 사람뿐입니다. 제트진 모터를 단 블루보드 2세는 굉장한 물바다를 일으키면서 돌진해서 캠벨은 드디어 전의 기록을 13마일이나 넘는 시속 240마일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